시장의 뜨거운 뉴스들 함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세부사항 보고 가시죠. 아마존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65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1,34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35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1,315억 달러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상회한 셈인데요. 이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했고 다음 분기에는 9에서 13%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인데요. 또 광고 수익은 107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104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처럼 대체로 광고 시장의 반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221억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218억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 우리의 AWS 매출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마존의 주가는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8%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플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1.26달러의 주당 순이익과 81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19달러의 주당 순이익과 816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웃돌았는데요. 다만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 줄었습니다. 큰 폭의 감소는 아니었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역성장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이폰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2%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아이패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애플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애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애플의 이 CFO인 루카 마스트리는 어닝콜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CNBC와의 짧은 문답에서 방향성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부품주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아메 스틸 지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8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조 1,079억 원으로 3.9% 줄었는데요. 매출은 국내외 주요 수요산업 위축으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다만 주요 수요산업 성장 둔화에도 6개 분기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호조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된 건데요. 다만 회사 측에서는 원 부재료의 서플라이 체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전력비 추가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가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BGF 리테일은 어제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조 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4% 넘게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7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5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넘게 성장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존 점의 성장과 신규 점의 매출이 양호하게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서울 지역은 30일 이상 비가 내리면서 편의점 객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리오프닝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서 힘을 보탰는데요. 또 BGF 리테일은 2분기에만 2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새롭게 나타났고요. 기존 점 역시나 2.5%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